아니 객관식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수혈제 말이 너무 졸라 말한 게 아니고 진짜 말이 아니고 의심을 그치. 얘들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난이도라는 걸 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 이게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학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국어는 9월에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 때는 어려워질 거야. 영어도 9월에 어려웠어, 영어는. 그래서 아, 9월보다 쉽겠지. 그래서 그치. 9월보다 약간 쉽게 나. 수학은 9월에 어렵단 여론이었어요. 근데 수능 때 불바다라가 된 사람들의 느낌. 이게 뭡니까? 자, 일단은 1등 국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82, 84. 일단은 80점대 초반에서 1등 것이 끊긴다라는 것은 중하위권 친구들 거의 못 풀었거든요? 진짜 개박살 난 거죠, 말 그대로. 솔직히 이제 제가 어제였으면 수능 당일이었으면 애들 좀 분위기 맞춰가지고 진짜 지옥불 수능이었다, 디아블로였다 이렇게 얘기해줬을 거예요. 어제 심정은? 네, 하루 지났으니까 조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게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민우 씨 채널에도 올라왔고 제 채널에도 올라간 영상이 있는데 킬러 문항 방지법 그 영상 있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의 내용은 뭐였냐면 킬러가 스포자를 양산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킬러를 없애자라는 말이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작용은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걱정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신 그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단체라고 할게요. 그 단체에서 이제 킬러 문제에서는 스포자를 양산하니까 킬러를 없애자. 그치.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래 킬러는 없애줄게. 기사가 막 쏟아졌죠. 네. 그러면은 근데 킬러만 없애면 무수능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변별력은 우리가 챙길게 이렇게 한 거죠. 중위권 멸망 그냥 터졌어요.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제일 득본 거는 상위권 킬러가 없어 개꿀이야. 근데 표점이 150점이야 만점이. 와 그러네. 아니 지금 여러분 교육특구 중심으로 N수행들이 미적 100지근들이 꽤 있대. 엄청 많아요. 명쾌했다. 와 네. 이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1등급 가영이 79점이었던 시험이 있었잖아요. 11학년도 수능 엄청났다. 네. 그때 만점자가 35명이었어요 35명? 와 근데 저는 지금 79랑 80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1000명은 될 거라고 봐요. 만점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진짜 깔아주는 애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통합이 되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준킬러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학살해버렸다고 해서 학살, 진짜 학살했을 거예요. 와 이거 그마 이상이 학살했네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여론이 지금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 네. 수학은 진짜 어제 난리 났었거든. 막 수학 때문에 막 미치겠다 수학이 미쳤다 이랬는데 실상을 안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등급대별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죠. 여론이 다를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6월 9월이랑 기조가 너무 다르니까 대비할 기회는 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어요. 수학을 그치.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아니 우리 범위 지금 엄청 줄었잖아요. 그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애들 수학에 부담 많이 된다고 범위 줄었잖아. 스포자 양산 다 그런 거지 여러분. 그리고 킬러 문제 줄었잖아요. 애들 스포자 양산 된다고. 근데 그러네, 지금 결론, 어떻게 됐어요? 봐봐. 그런 이유들로 스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험을 냈는데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안함을 더 심어주는. 그치. 중위권 애들이 스포자를 막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쾌하게 실제 이제 수학 강사 현장에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저는. 실제 그런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그 준킬러의 현장들을 한번 저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약간 그 스포자의 킬러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잠깐, 1번부터 준킬러야? 우리가 또 저격당했어. 우리 또 저격당했어. 아 유튜브 그만 보세요. 공범만 보세요 교수님. 그만 보세요 교수님들. 현우진이 수학 출제했냐? 6구경 어디 갔어? 야 현우진 교수님 뭐야? 야야 아. 뭐냐 이거? 시스루가 저격당했어? 이거 쉽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시스루식 운영을 하네. 그치. 팬티바람으로 교수님 그치. 이러면 안 되지. 1번 루트 3 넣어. 1번이 묵직합니다. 1번이 진짜 묵직했어요. 1번 패스한 다음에 6번 푼 다음에 온 애들 있다고 했어요. 일단 1번은 시스루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펜을 써야 돼 1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였잖아. 이거 쓱 한 다음에 페이지 넘기자마자 답 체크 탁탁탁탁 하고 다음 페이지 딱 넘겨. 그게 우리 시스루식 운영이었잖아. 이거 뭔가 글로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써야 돼 이미. 일단 알겠습니다. 1번에서 한번 맛 한번 주고 이제 2번에서 작가 좀 쉬어가고 다시 돌아왔죠. 네. 네. 그래서 감성을 일단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왔구나 우태식이. 평태식. 평태식이. 평태식 돌아왔구나. 요 감성으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합니다. 무난하죠. 네, 7 이상 7 이하주고 이제 1부터 8까지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던 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싫어요. 이건 본 적이 없거든. 진짜. 뭐야 이거 오르기 모의고사인가? 이거 사설 느낌 확 튕겨요. 7번에 탄젠트 곱해가지고 예. 인수분해해가지고 하면은 뭐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7번도 나쁘지 않았다.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똑같이 논 다음에 이항시키면은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거기가 그냥 3이다. 자 9번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좀 무서워 보이는
성능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사점이지만 어렵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애들이 보기 조금 무섭다. 근데 약간 쎄한데 벌써? 그쵸, 그쵸. 벌써 슈가 뭐지? 생각보다 계산량도 꽤 많고. 오, 9번부터? 네, 그리고 약간 발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막 기울기가 2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평행이동 된 거다 막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수원이 조금 좀 빡세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이번에 수원에 좀 힘을 준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수원보다 수투에 막 엄청 막 문제 풀고 이러는데. 야, 11번에서 뭐 확 조이는데? 난이도 자체가 이게 애들이 무서워만 해. 계속 말하겠지만 이번에 약간 실물리애들 이번에 대가리 다 깨졌을 거예요. 아, 기존 실물리애들? 네. 아.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좀 평가스럽지 않거든요 수능이. 아니 지금 사설이 더 평가스럽다. 메타가 바뀌었어 이제. 네. 옛날 기출문제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킬러 문제는 이제 그 정도 수준 안 나와요. 어려워서 안 나와요. 그런 거 내면 이제 또 욕먹는데 왜 내요. 저는 그래서 기출문제 되게 늦게 보라고 항상 하는 편이었고. 준킬러가 이제 1년에 한두 문제씩 있었잖아요 제작인 거. 그치, 20번 말한 거. 그거 예전... 한 5년치가 한 번에 나온 느낌? 그 양으로 대비가 안 되는구나. 그쵸. 기출보다 솔직히 그 강대나 필캠이나 아니면 서바이벌. 아, 우리 인방이기 때문에 브랜드 다 괜찮죠, 괜찮죠. 자, 미미도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들 막 실무 촐라레 풀잖아. 20세트, 30세트, 40세트 풀어져있긴 한데 그런 애들이 다 만점을 맞는 거죠. 아, 진짜 뭔가 잘못됐다니까.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아, 솔직히 성교육 강사로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얘도 잘 이해 못했다잖아요. 아니 유튜브가 뭐 실이 아니야? 실이 실. 아, 오케이. 얘도 잘 이해 못했다잖아. 자, 일단 그래서 11번부터 위압감을 주는 문제들이 나왔고 준킬러의 실내를 연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12번도 생긴 것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x랑 마이너스 x랑 1 해가지고 개형까지 추론해야 되는. 13번은 약간 네. 계산이 많았다. 네, 이건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 14번. 이제 그 수능 직전 수많은 찍기 특강. 기억이냐, 기억 니은이냐, 기가 기니. 다 틀렸어. 기억 디귿이야. 다 기억 니은이랑 기억 니은 디귿 했지? 다 2번 5번 했지? 이거 유튜브 본다니까. 아, 정말. 나 이거 공방감 보는 게 아니야. 미쳤어. 교수님 진짜 이거 또 봐 얘들아. 뭔가 기존의 어떤 예측은 무조건 이악물고 피해가겠다 약간 이런 감성이었고요. 결국 기디가 정답이었는데. 기디가 정답이야. 와, 기디 기억, 쉽지 않죠. 기억 니은 디귿이 풀 때 서로 연동은 돼요? 너무 살짝. 약간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살짝. 기니디의 감성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아니 왜 갑자기 이거는 진짜 빈칸 문제가. 아니 69평이 이걸 안 내고 이걸 15번에 꽂는다. 말이 돼? 난이도 예측이나 문제 유형에 대한 건 예측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프랙타 몇 년 안 나왔다가 그때 강사들 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 무한등 비급수 안 나온다, 프랙타 문제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잖아. 제가 만약 강사였잖아요? 은퇴했어. 그니까 어차피 근데 수학 강사가 아니라 상관없어 솔직히. 이것도 민민민우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함부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은 15번에서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이거 좀 예,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해요. 뭐 오답률은 정답률 높더라고. 예, 쉬워요. 어렵지 않다 아니라 쉬워요 진짜. 예예. 예. 그냥 생긴 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이거 못한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번호에 준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야 진짜 말이 되냐 이걸 왜. 아니 객관식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수혈제 말이 아니야. 너무 졸라 말한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아니고 의심을 그치. 얘들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난이도라는 이걸 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 예상치 못한 형식을 낸 만큼 쉽게는 냈으나 사실 수험생들이 당황은 또 했고. 그쵸. 14번 15번에 또 위치한 문제. 어차피 애들이 건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원래 1등급 나온 애도 아니면 원래 15번 보고 와 이거 패스 이랬을 거예요. 상위권 말고 상위권 말고 우리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객관식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 이제 주관식인데요.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번 17번은 뭐 아이들이 좀 초반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18번도 뭐 네. 앞에 거 2 곱하면은 이제 정리되니까 금방 정리되는 문제. 19번도 정말 센스럽죠. D가 0보다 뭐 작거나 같다 하면 예. 끝납니다. 예. 판별식 써가지고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예, 정말 해서. 많이 하죠. 20번부터가 솔직히 애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안 어려웠어요. 그냥 좀 되게 평이한 20번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안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문제 자체가 쉽습니까 아니 원래 많이 보던 문제입니까? 둘 다. 애들이 왜 어려웠냐면은 이미 이 앞에 객관식에서 애들은 이미 넉다운 됐어요. 야 올해 수는 뭐지? 슈발? 다 찍고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왜냐면 국어를 보고 온 애들이야. 그치 그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국어를 얘들아 대가리 통에 안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공통의 마지막으로 가야죠. 이게 오답률 지금 2, 3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오답률 봤을 때 그냥 애들이 그냥 터졌어요 멘탈이. 그러네. 이게 에이. 오답률 5위 안에 든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걸 틀렸을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이게 12가 나중에 조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좌우가 12가 달라요. 6을 떼서 이렇게 붙여주면 딱 이게 맞아져요. 근데 6을 떼야 되는데 12를 뗀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상한 찍기 특강 잘못 봐가지고 600번 때 이때까지 주관식이 한 번도 안 나왔다. 답이 600인 거. 그런 거 막 있어. 17, 12. 그거 딱 두 개 아니면은 실수도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와, 네. 정확하게 무지성 유튜브 시청 감성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22번도 나영 30번보다도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킬러급이지만 거의 준킬러급까지 조금 끌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평이했다고 하는 건 22번 치고 평이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진짜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네. 그건 당연히 확통이들이
전멸했습니다. 이게 지금 확통이 네. 6월, 9월 수능 딱 이 순서대로 보면은 얘 난이도 조절을 잘했어요. 아 이게 잘한 거다. 여기에 네. 맞춰야 된다. 왜냐면은 6월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9월이 꽤 올렸는데 솔직히 그것도 좀 쉬웠어요. 솔직히 좀 쉬웠어요. 네 그렇죠. 다른 과목들의 그것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애들은 이제 확통 6월, 9월을 보고 이제 아,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 맞춰버렸죠. 대가리 깨지는 거죠. 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23, 24는 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5, 26번인데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좀... 그쵸. 그쵸. 시간을 쓰게 만드네. 학동 친구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쵸. 공통 별표가 다섯 개인데 카우닝 스타인데 여기서 진짜... 카우닝 스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25, 26 시간 많이 썼고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27번 진짜 진짜 너무 국밥이에요. 저 보고 있으면 든든해요. 맨날 먹던 거라.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의 그 맛. 그러니까 나 안 먹은 지 한 1년 넘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푹 삶았네. 네, 네, 기억이 나. 푹 끓였다. 딱 그런 맛.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28번 가겠습니다. 28은 어이구 우리 학동 친구들 루트 X 이런 거 무서워하거든. 아 그럼요. 네. 애들을 무섭게 하는 것 뿐이지 확률과 통계 문제적으로 봤을 때 어렵진 않은데 네. 그냥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쫀거죠 일단. 29번 같은 경우에는 야. 9월이나 작년 수능에서 조금 와. 너 대비하게 해줄게 라고 한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서 뭐 딱히 뭐 이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쉬웠다고 말할 것도 없고 딱 정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30번은 뭐 조건을 좀 나눠야 되나요? 많이 나눠야 되죠. 많이 나눠야 되죠. 30번은 솔직히 인정. 그 다음에 또 1위, 2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늘 뭐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미적으로 가는데 올해 미적 수능 결국 마무리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미적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에서 충분히 대비한 애들은 수능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자, 25, 26까지 좀 뭐 괜찮았다. 27, 28번 뭔가 코멘트가 있는 문제만 선택이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에 꽤 괜찮은 발상이 있긴 했는데 오. 28번 치고는 또 막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산량이 적었어요. 보통 미적분에 이번에 모의고사 때 계산량이 또 많았던 이슈가 있었어요. 계산량이 되게 다다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8번 이번에는 딱히 근데 지금 미적분이 프랙탈이 안 나왔어요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고 슈마 빈칸이 됐어. 이거는 야 이거 아 의심되는데 이건 좀 킥받아요 진짜. 이게 말이 되냐 프랙탈 내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일단 뭐 평가원이 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 30도 한번 평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 6월, 9월 수능에 다 봤던 그런 느낌이죠 그죠? 29번이 28번의 계산량까지 몰빵한 느낌? 29번에 계산을 갖다 봤구나. 네 계산 좀 많이 넣었어요 여기. 자 바로 옆에 있는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진짜로 이거는 잠깐만. 기존 가형 30번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쉬웠어요. 학살 됐겠다 얘들아. 근데 진짜 네. 이거 왜냐면 의치란 약수 N수 애들은 그냥 수학은 그냥 100점 난사여서 1컷이 지금 82가 나오는데 100점이면은 걔는 지금 표점으로 문 닫으셔야 대학교 어이 서울대 이러면서 막 부시고. 자 일단 미적분 여기서 맞추고 키아 지금 왜 이러냐 이런 지금 민심이 속출하고 있는데 키아가 6월 9월보다 어려웠다? 맞았어요. 굉장히 6월 9월이랑 비교가 안 됐어요. 예. 29번이 30번 느낌이었고 30번이 좀 압도적으로 어렸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30번 건들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들 아니 아 성적표가 인정되지 않은 척. 네 이게 생긴 게 되게 어렵게 보이니까 이제 기아를 안 하는 애들도 이제 막 와 기아 막 개 불이다 해리다 그래. 막 따고 죽어라 이러는데 결국 그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쵸 수능을 안 본 사람들마저도 그쵸 우왕 어려워 보인다 네 진짜 걔네들 진짜 네. 가영에 20번 던져주면 막 자지러질걸요 진짜 볼 문제가 있을까요 기아에서 좀 눈여겨볼 문제가 그러니까 26번 같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론 같은 거 쓰면 다 되는 거였으니까 이건 필요 없었고 27번 이거는 그냥 국밥, 저건 센. 28번 같은 거 이제 닮은비를 조금 많이 써야 돼가지고. 아, 닮은비? 네네네. 근데 뭐 28번까지 해서 틀렸으면 그거는 지잘못이야. 날 욕할 게 아니야. 그래 이제 수능까지 온 마당에 공부한 맞췄어야지. 네 이건 맞췄어야 됐었고. 29, 30 뭐. 29, 30은 좀 인정을 해요. 예 최고 담요입니다. 29번이 솔직히 기존 6월, 9월에 치면 30번 급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30번은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등급 컷을 보면은 엄청나게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지만 그쵸. 실상 문제 하나하나를 듣고 보면 거의 준킬러의 연속 어떻게 보면 이것이 킬러문항 반지법을 근거로 한 현재 여론을 반영을 한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또 소견을 좀 밝혀주셨어요. 앞으로의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나요? 정치적인 얘기 말고 진짜 정권이 바뀌는 거 봐야 돼요. 내년에 돼서도 올해 걸 유지를 할지 다른 경로를 살지 그것도 생각 봐야 되는 거고요. 교육정책 예고제를 유일하게 부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님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04년생들이 정말 치타가 아니라 지금 토끼가 됐거든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처럼 달릴 수가 없는데 맞아 2023 수능을 이제 막 대비하려는 또 수학 관련해서 좀 한마디 하자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하 30번 딱 한 문제 난이도 조절 실패한 거 빼고는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준킬러의 시대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게 수학 공부라는 중위권은 무너지는 시험일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거 수포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없고 하지만 완전 수학에 통달한 최상위권 친구들을 담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
있다라는 올해 수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또 마지막 정시 혹은 수시 결과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2교시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